안녕하세요. 이거 어떤 베리냐면요. 까치밥. 까치밥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까치밥이에요. 근데 이거를 또 정확하게 부르는 이름이 양까막 까치밥 나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양까막 서양이란 뜻이죠. 서양 까마귀 까치밥 나무라는 이름인데 너무 이름이 웃겨서 저도 믿을 수가 없는데 뭐 까치들이 좋아하나? 까마귀나 까치가 잘 먹나 봐요. 사실 맛이 어떤지는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하고요. 일단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영어 이름은 블랙커런트고요. 검정색이기 때문에 블랙커런트인데 이게 이 색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투명한 옅은 노란색인 것도 있고 분홍색인 것도 있고 빨간색인 게 있어요. 산딸기처럼 색깔이 좀 다양해요. 근데 얘가 지금 검정색인데 이 검정색이 그래도 같은 커런트 중에서도 가장 약성이 뛰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블랙 커런트에 대한 연구들이 좀 광범위하게 있더라고요. 이게 약성이 상당히 좋다라는 것 정도만 저는 알고 한 5년 전에 이거를 인터넷에서 주문을 했어요. 이거 하고 블랙 커런트 하나, 구스베리 하나. 그다음에 제가 그다음에 뭐를 같이 주문을 했었지? 이거랑 같이 주문한 베리가 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뭐 다른 블랙베리, 산딸기 아마 그런 것들하고 같이 주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었는데 이 까치밥, 블랙커런트, 양까막 까치밥나무라는 이 이름의 원산지는 뭐 북유럽, 또 중부유럽, 뭐 히말라야 이런 데래요. 그렇지만 이제 현재 많이 재배되는 지역은 또 다르고요. 우리 아시아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한국 그런 전통적인 이름이 이렇게 붙었겠죠? 그래서 이게 낙엽이 되죠. 가을 되면 낙엽이 다 떨어집니다. 여름에 이제 다 열매를 맺고 나면 낙엽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화렵이죠. 이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파리가. 이거 잘 봐두세요. 이거를 제가 우리, 가족 중에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송편 찔때 가을에 추석 때 송편을 찔때그 찜기 안에 이거를 이 잎을 깔고 찐다고 그랬나? 그런 얘기를 저희 언니가 했었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런 용도로 활용이 된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이 잎도 약성이 좋은 거예요. 거의 약재처럼 쓰이는 먹을 수 있는. 뭐 먹는다는 게뭐 정말 뭐 나물처럼 먹는 것 같진 않고 그냥 그렇게 식용으로 뭐 송편을 찔때 독성 있는 잎을 넣고 찍을 수는 없잖아요. 먹기 안전한 거, 우리 몸에 안전한 거를 넣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데 이거 잎을 근데 차로 마실 수 있다라는 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식용이 가능하구나 이제 그걸 아는데 저도 이서 올해 처음으로 한번 이 잎을 따보려고요. 이 열매를 채취하면서 다 수집하고 이파리 또 제가 한번 처음으로 올해 처음으로 지금 제가 한 5년 정도 된것 같은데 4, 5년 되는데 제가 이파리는 여태까지 한 번도 건드린 적이 없거든요. 이번에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차로 마시려고 지금 비장한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할수 있을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파리 차로 쓸수 있고 이 이파리하고 그다음에 열매는 약재, 잎과 열매가 약재래요. 약재를 쓸수 있고 뭐 학명은 Ribes nigrum. nigrum이 뭐 니그로 이게 검정이라는 뜻의 그런 라틴어 어원이 있으니까 학명이 이렇게 붙는 건 당연하고요. 영양소로 따져도 뭐 비타민 C, 비타민 C 많이 있고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잎은 또 따르고요. 그다음에 이 열매에 또뭐 비타민 B5, 뭐 K, 뭐 칼륨이죠. 그다음에 철, 폴리페놀, 안토시아닌 이런 거 많다 그러고 또 산모가 그런 연구가 있어요. 산모가 이 열매를 먹고 아기한테 수유를 할때 아기가 아토피성 피부염이 감소가 되는 효과를 본 적이 있대요. 그런 연구를 약간 의미 있는 연구를 아마 누가 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인후통, 독감 증상 이런 거감좀 이렇게 좀 완화되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도 낮아지고, 또뭐 녹내장, 뭐 안압 이런 거, 녹내장의 안압도 낮아지고, 갱년기 증상도 완화시켜주고, 생리통, 부종 이런 거에 도움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신에 주의해야 될 거는 뭐 혈액 응고를 좀 늦추는 작용이 있대요.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있는 환자는 안 좋겠죠. 그런 분들은 이걸 하시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진짜 의사들이 진짜 이런 걸다 알고 있어야 돼요. 뭐 하면 안 되고 뭐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거 광범위하게 알고 있다가 수술하기 전에 환자한테 다 얘기를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현실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참고만 하시고. 아무리 좋은 것도 이 몸이 정말 적당히 건강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다 좋은 거지, 어떤 극심한 병을 안고 계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좋은 것들조차도 굉장히 조심해서 먹어야 되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아셔야 돼요. 진짜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취약한 데가 뭐가 있나, 그런 걸 알고 있어야 먹지 않거나 삼가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알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다 알아놓으셔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한국 본초 도감이라는 책에서, 이제 이 효능에 대해서 얘기할 때 뿌리의 효능이 월경불순 이런 거 하는 그거를 좀 완화시켜주고 생리통의 효능이 있대요. 그다음에 열매는 그 갈증을 없애주고 열을 내리고 진액 생성을 촉진시켜준다 이런 게 한국 본초 도감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 연구가 또뭐 한방에서는 이제 얘기하기를 풍을 없애고 오토 그옷 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 간지러운 거. 피부 알러지, 오똑을 치료하고 생리통 불순. 아, 이거 정말 여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거네요. 여성한테 아주 특효약인 것 같네요. 생리통과 생리불순에 효과 있대요. 산후출혈에 효과 있고 위장질환에 좋고 피부질환에 좋고 불면증에 도움되고 해열작용되고. 와, 한방에서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다음에 또 북한 동의학 사전에도 그런 문헌이 있대요. 풍을 없애고 경맥을 잘 통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허리 뼈마디 아픈 데 도움이 되고 산후출혈에 도움 되고 월경 과다 타박상 이런 데옷 치료 옷이란 옴 치료 옴이라고 그러죠 옴 같은 거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전반적으로 해독작용과 살균의 효과가 있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혈액을 정화한다고 합니다 혈압을 낮춰주는 효능도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뭐 일본 나고야 대학의 연구도 그런 혈액순환과 혈액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서양 동양 할거 없이 연구가 우리 그런 고전에도 그렇고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그런 굉장히 약성 있는 식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것도 반드시 있는 거죠. 원래 약이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무난하지 않은 식물들은 좀잘 알고 복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그냥 건강하고 이런 분들은 상관없죠. 그런 분들은 특히 여성들한테 이렇게 전반적으로 좋은 것 같으니까 저도 올해부터는 이거를 제가 딴지는 한 3년째예요, 올해가. 근데 이파리는 한 번도 건드려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올해는 잎까지 제가 요거 방송 마치고 나서 열매를 다딸 거예요. 따서 청을 만들 거고 또 잎은 내일 정도에 채취를 해서 이제 씻어서 말려서 뒀다가 뭐 덮어서 두는 게 기본이더라고요. 모든 차는 덮구는 거가 기본인데 그것까지 제가 할수 있을 여유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블랙커런트 식물은 관목이고요. 높이는 어느 정도가 되냐면요. 높이는 지금 보자 한 1.5m. 1.5m 정도가 되는 그런 식물이에요. 크지 않아요. 절대로 크지 않고 이런 모습으로 자랍니다. 예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저 구스베리처럼 구스베리도 저 옆에 있는데 저렇게 이상하게 퍼지지도 않아서 굉장히 단아하게 퍼지는 관목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는 마당에 한두 대 있어도 뭐 전혀 뭐 외관을 망친다거나 그러는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이거 추천 꼭 드리고 싶은 그런 식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까마귀, 깝치밥, 까막, 양까막, 까치밥나무라는 이름, Blackcurrant. 근데 그냥 까치밥 이렇게 간단하게 부르는 게더 일반적일 거예요. 그렇게 개인 이름 말고도 까치밥이라고 부르는 Blackcurrant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